한 경찰서가 직원들의 개인 블랙박스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20건 적발하면 휴가도 줍니다. 과잉 단속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원경 기자입니다.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오다 결국엔 부딪히는 차량. 불법 유턴에 급하게 끼어드는 차량까지 이렇게 블랙박스에는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들이 고스란히 찍힙니다. 경기도의 한 경찰서가 경찰관들의 개인 차량 블랙박스로 교통 단속에 나섰습니다. 경찰관들이 개인 차량에 부착된 블랙박스로 법규 위반 차량을 찍어 신고하게 한 겁니다. 20건을 신고할 때마다 하루에 포상 휴가도 줬습니다. 지난 4월 시행돼 지금까지 80여 건을 적발했습니다. 경찰관 두 명은 포상 휴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시민은 경찰이 홍보나 계도보다는 과잉 단속에 열을 올린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먼저 이렇게 실천할 수 있도록 홍보해주고 그다음에 거기 유도해주는 게첫 번째 목적인 거지. 단속을 위한 단속만이 목적이 된다면은. 경찰은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라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강조합니다. 일반 시민들도 각종 위반 행위가 있으면은 전쟁을 해서 저희들한테 전부 다 고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블랙박스 활용은 묘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암행 단속이 아니라 오히려 사전에 알리고 취지를 설명해야만 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SBS 박원경입니다.